이야.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저는 지금 어딜 가느냐면 신형 골드윙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멀리 이동해야 되니까 일단 자동차에 연료 부터 넣고 가드기어 세차도 하러 갑니다. 얼마짜리 드려야 돼요? 아, 귀한 몸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차까지 하고 갑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그냥 편하게 막 탈 수 있는 그런 세컨 차량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막 탈 수 있고 유지비 면에서도 메인터넌스라든지 유지비가 많이 드는 고가의 차량보다는 고장 나면 고치지 뭐 이런 마인드로 타는 그런 차가 있으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예전에 오토바이도 MSX125를 제가 그런 식으로 타고 있었는데 두 대를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더니 한 차종을 유난히 또 안 타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골드윙을 탈 때 너무 인근이나 잠깐 나갈 때 골드윙을 타고 나가기가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골목을 헤집고 다니기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크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오토바이를 하나 장만하다 보니까 MSX125를 장만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뭐 800R, F800R, BMW의 F800R이라든지 지금 타고 있는 1200GS 뭐 할리였다면 할리의 뭐 883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데일리로 타거나 아니면 골목을 헤집고 다녀도 그렇게 큰 비용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MSX125를 잘 안 타게 되더라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타고 있는 렉스타원 스포츠가 제가 아파트에 안 살다 보니까 주차난이라든지 아니면 골목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조금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들락날락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가족이 별도로 개별로 움직일 때 그럴 때 또 이렇게 막 탈 수 있는 이런 세컨 차량이 있으면 각자 움직일 수 있으니까 또 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는 2004년식인데 가스차예요. 그래서 연료비도 부담이 없고 연비도 좋고 그리고 지금 한 4년째 타고 있는데 고장이 안 나요. 제가 정비한 거라고는 점화 플러그 교체하고 그 다음에 벨트류 교체한 거, 벨트 교환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니까 주기적으로 교체해 줬고요. 이 차량의 고질병이라고 하는 뭐 부분적인 누유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차량을 고치면서 타기에는 조금 과분한 것 같아서 그냥 보충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파워 스티어링 오일이 누유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그냥 보충하면서 타고 있어요. 저랑 같이 이제 바이크를 타기도 하고 주말에 투어를 같이 다니는 일행이 있어요. 이번에 제주도 갔다 오기도 했지만 근데 그 일행 중에 한 분이 골드윙 1.8을 꽤 오랫동안 타다가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고 약 1년 정도 이륜차를 못 타고 있다가 이번에 골드윙 신형이 나온 거를 국내 2호차로 뽑았다고 해서 신형 골드윙을 만나러 남양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018년식 골드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적지에 다 도착을 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아직 도착 안 하신 것 같은데. 이야. 이야, 안녕하세요. 이야, 멋지다. 이야. 오. 이야. 스쿠터네, 스쿠터. 여기 트렁크 열린 것까지 다 나오고. 어디가? 버튼 누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앞으로 가라고. 이거 여기서 해야 돼. 저거 후지 앞으로도 가고 응? 네. 앞으로도 가는 거야. 뭐야? 왜 그랬어? 야, 왜 그랬어? 후지
적재한 게 9kg. 다른 건 다 그 지기 좋은 거 나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이거야 이거. 쇼바. 아 이거 바뀌었구나. 아 쇼바. 하나라야. 쿠션이 좋아 쿠션이. 느낌이 틀려요? 여기에서 어? 템버가 있어. 이 템버 있잖아. 여기에서 다 잡아. 양쪽으로. 아. 이걸로. 이걸로 다 잡아. 이게 그래서. 저기 텔리레버로 바뀌었네. 어. 텔리레버. 이게 BMW 앞바퀴가 이래요. 그래서 직접 충격을 안 받아. 그러니까 또 코너 돌는 게 BM 도는 거랑 똑같아. 맞아요. 보완이 됐다는 거. 네. 이거. 안에다가 잘 잡을게요. 이거 주유, 네. 주유구 여는 거. 아 주유구가 어디 앞에 있어요? 이거 열어봐줘요. 누르면 떡 없는 거? 눌러. 이게 저기 없어. 시가잭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혼대에서는 어디 따로 여기가 엄청 혼해. 그래도 여기다 감춰가지고 하게끔 그렇게 해준다고. 아 원래 그 전원 소켓이 없어요? 없어 시가잭이. 여기 저거 있잖아. USB는 여기 이 안에 있고. 원래 핸드폰도 여기다가 꽂게 돼 있어. 그래서 앞에서 컨트롤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다가 거치대가 이렇게 돼 있어. 아, 핸드폰이에요? 어. 핸드폰을 누르면 핸드폰에서 핸드폰 다 되는 거야. 잭 딱 꽂으면은 절로 뜨는데 화면은 어떻게 나와요? 절로 다 나와. 나와요? 중요한 거는 차 문양으로 끼면 이 안에는 내비 부분 이 안에 다 나와. 야 그러니까 진짜요? 중요한 거는 아이폰일 때 이제 여기에서 떠. 화면 전체가 여기서 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야. 이야. 근데 아니, 이게 저기 아이폰에는 그 기능이 있거든. 네. 그래서 꽂으면 바로 지가 여기 화면이 떠요. 어. 꽂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꽂아봐. 꽂아봐. 형, 아니야, 여기 그럼 형 그러면 아이폰으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바꿔. 지가 아이폰 앞으로 좀 기다리는 거야. 이게 분명히 저기에 나온다고 다른 거로. USB 잭이 있어요. USB가 어디 있어? 아 케이블을 갖고 와야죠. 케이블. 여기 있잖아. 아 기아를 갖다 또. 어 DCT. 사이드. 기아를 갖다 또 달더라고 옵션으로. 다를 수 있는데 나 안 다르려고. 왜냐면은 그냥 이거 그럼 당길 때 기아 들어갔듯이 딸꾹딸꾹 기아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이게 소리도 자, 왔어, 감, 그대로 RPM도 딱 열리잖아. 두꺼운 데 있으면 열려. 내려갈 때도 그대로. 그래도 근데 그게 뭐야? 아, 있는 그대로 써. 가까이 오면 열려. 스마트 키네, 스마트 키. 어, 스마트 키야. 아니 지금 식사 중이야. 식사 해고야 이 정도. 골드윙. 이거는 단수가 표시되지 얘는. 단수가 숫자로 나와요. 나오지. 네. 옛날 거 안 나오잖아. 지금 돌려놔가지고 잠갔잖아. 아. 이어 폰. 오디오 세트 이상 뭐가 들어가 있다고? 심플시네 그놈? 근데 뒷자리가 딱딱해. 근데 옛날 거보다 좀 딱딱해. 어, 딱딱해. 약간 하드한 게 근데 저릿한데 편해. 이게 이렇게 머플러에 돼 있지 않더라고. 이 앞에는 뭐 카바 이런 거 하지 마요. 해고 여기도 그 이거 달고 해고 차 들어온다. 시원한 차와. 그 나오잖아. 지금 올라가. 물하고 둘 지금 위로 올라가. 기름이 여기 계지부만 하나잖아. 137km 갈 수 있다고. 뒤에 짐바지도 얍삽하게. 왜? 열선도 있네. 딱딱. 5단까지. 지금 뭐 10대 이상 나갔어요? 스마트키. 저기.